강아지들 만나는 곳인가 보다 여기가. 이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이게 또 진짜 큰일이겠네.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저렇게 강아지 맞선을 봐서 주인끼리 이렇게 그래? 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겠다. 설아, 오늘 남자친구 보면은 내 손 딱 가야 돼. 우리 설이 머리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게 없어가지고. 우리 설이 너무 예쁘게만 키워가지고.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 설이 도는 거 있잖아, 도는 거. 걔 키워 무슨 재주가 있어. 아, 그래도 손 내놓으면 손, 발,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진짜. 어머니. 아. 이쁘잖아, 이쁘잖아, 얘는. 아니, 이쁜 거는 기본이고. 설이야, 손! 아니, 생전 안 했던 거를 어떻게 뭐야, 갑자기 하는. 여기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하리지. 이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신분한테 몇 번. 만나기 전에? 교육을 받으려고요. 예. 설이. 잘 먹네요? 조금 먹어야 돼. 아, 그럼 혹시 앉아, 뭐, 아예 할지 몰라요? 아니면... 아예, 예. 손, 뭐, 네. 손줘라, 뭐, 이런 기분, 것도 모르고. 기분 좋을 때는 네. 그냥. 누워 하기 전에 누워 벌써. 아, 그냥 지가는 거지. 안녕. 남자친구 만나려면 뭔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쵸, 매력을 좀 어필해야 될 텐데. 소리야. 네. 간식 한번 주니까 바로 친해지네요. 먹는 거에 대해서. 네, 쉬운 여자. 네. 쉬운 여자. 네. 아, 나 쉬운 여자예요. 좀 기다려볼게요. 보통은 이렇게 기다리면 스스로 앉는 아이 선택하는 게 좀 많거든요. 안 앉을 것 같은데요? 먹으려고만 시도하네? 야, 먹을 것만 밝히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 저거. 네네네. 저렇게 긁었어.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못 먹어. 네. 나한테 안 긁어. 아빠한테. 아빠한테 안 긁어? 난 전법이 개무시. 개무시. 무시하는 거야. 얘한테도 안 긁어요. 난 안 주잖아. 난 저한테만 네, 긁어. 엄마는 긁으면 주네. 그러니까. 네.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얘가 나를 갖고 노는 거래. 네. 서리한테 약간 이용당하시는데. 그러네. 똥줌은 잘 가리나요? 오줌은 잘 가리는데 네. 똥은 지가 막. 잘 못 가리고. 근데 방방마다 싸는데도 네. 그것도 이뻐가지고. 그게 네. 이뻐요? 나는 그것도 이뻐요. 네. 그렇게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어떡해. 야, 형 진짜 안 앉는다. 아까 먹자. 앉아봐. 근데 왜 굳이 앉으라고 그래요, 자꾸? 애는 안 앉게 되는데. 자꾸 이제 서서 이게 먹으면 관절에 무리가 오고. 관절에 무리가 오고. 어떡하나 우리 설이 아무것도 못해서 좀 준비를 하고. 아, 저도 신부 수업이에요? 네,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걔는 저끼리 앉으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뭔 짓을